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75페이지 대명사부터 봅니다. 자,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여 쓸 수 있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하는데, 일단 대명사에서 기억해 둘 것은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요. 대체로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는 저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귀대명사, 그 다음에 제귀대명사랄지, 그 다음에 우리에 있어서의 그런 대명사, 우리라는 대명사의 그 의미 영역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범위를 정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도로 출제가 됩니다. 자, 특별히 그 제귀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쓰인 명사를 다시 가리킬 수는 많은데, 보통 예사 말에는 자기라는 말이, 낮춘 말에는 저라는 말이, 그 다음에 3인칭 극존칭에는 당신을 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대명사와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인칭대명사 가운데 제귀대명사에 대한 이야기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보통 제귀대명사와 관련돼서 철수는 하나의 예를 볼까요? 철수 주어로 나온 것을 다시 반복할 때 철수는 자기 방을 청소한다. 철수는 자기 방을 철수한다 할 때 이와 같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제귀대명사라고 얘기한다. 보통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생전에 당신 물건을 소중히 여기셨다. 소중히 여기셨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 할아버지라는 주어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복을 당신으로 대체하고 있죠. 이런 당신을 제귀대명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귀대명사, 특히 이 당신은 극존칭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뭐 여보 당신 할 때는 2인칭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3인칭으로서 극존칭으로 쓰였다는 사실. 가끔 시험 문제 당신의 밑줄 치는 것과 당신의 쓰임이 같은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 나올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대명사와 관련돼서 하나 더 기억을 한다면 미지칭 대명사. 자,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거죠. 미지칭 대명사다. 그 다음에 부정칭 대명사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미지칭 대명사는 말 그대로 미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칭할 때 쓰는 대명사, 미지칭 대명사.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을 때에 지칭할 때 쓰는 것이 부정칭 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밖에 하나의 우리가 인칭 대명사 관련돼서 미지칭도 있을 수 있는데, 밖에 누구 왔어? 자, 밖에 누구 왔어? 라고 할 때 누구라는 말, 자, 밖에 누가 왔는지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럴 때 누구라고 하는 것을 미지칭 대명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누가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자, 누가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때 누구라고 하는 것은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부정칭 대명사로 쓰일 수 있겠다. 따라서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라는 기본 개념 정확하게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의 영역, 보통 우리가 1인칭의 복수로 쓰이기는 합니다만은 청자까지 포함되느냐, 청자가 포함되지 않냐를 그 영역을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은 듣는 청자까지 고려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할 때는 듣는 청자는 제외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의 그 의미 영역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앞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대명사와 품사 구별 관련돼서 대명사와 관형사의 그 품사 구별의 문제가 언급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얘기했을 때 이, 그, 저라는 일종의 그 지시관형사와 같은 이, 그, 저, 그 뒤에 환경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데, 이, 그, 저 다음에 조사곡이 되면 이때 이, 그, 저의 품사는 대명사로 취급하게 되고, 이, 그, 저 다음에 명사가 왔다 그러면 이때 이, 그, 저는 관형사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다면 그는 내 친구다. 앞서 한번 했죠? 그는 내 친구다 할 때 그 다음에
조사가 붙었을 때는 이때 그는 대명사로 취급하지만 그 남자는 또는 그 사람은 내 친구다, 내 친구다라고 할 때 이때 그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명사 남자를 꾸미는 관형사로 취급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따라서 이거죠. 기억해 두시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더 설명했던 가운데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 주의할 것 가운데 이 이상은 안 돼. 그 이상은 안 돼. 이때 이 이상은 안 돼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때 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이상이 명사를 할지라도 이때 이 다음에 것을 넣을 수 있다면 이때의 이 것은 뭘로 이는 대명사로 취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했죠. 뭐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내용이니까요. 다 기억하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거기 75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대명사의 구별과 관련해서 이것도 좀 알아둘까요? 이름을 대신할 쓴 것 모두가 대명사는 아니다라고 했죠. 첫째, 둘째가 이름이면 명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니은과 관련돼서 이그저 나왔네요. 조사가 붙으면 대명사고 명사 앞에서는 관형사로 써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수전미사가 결합되어도 하나의 품사로서 대명사다 그랬을 때 당신네들 우리들 할 때 복수전미사 들이 붙었어도 이때도 대명사로 취급하게 된다. 자, 일단 우리가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을 대명사라고 하는데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인칭 사람 1인칭 2인칭 3인칭을 나타내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서 대체적으로 시험지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은 미지칭이나 그다음 부정칭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대명사와 관련돼서 우리에 있어서의 의미, 영역에 관련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시고 이밖에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대명사와 관형사의 구별, 이거죠. 다음에 조사가 왔을 때는 대명사로 취급하고 명사가 왔을 때는 관형사로 취급한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가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그래서 76페이지 1번의 내용을 보면 다음에 우리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뭐냐 했을 때 우리의 의미 영역에 관련돼서 묻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였다라고 할 때 우리는 청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우리 이제는 헤어지지 말자, 이것은 청자를 포함하고 있죠. 우리도 집에 가서 영화 보자, 청자를 포함하고 있죠. 우리도 이같이 변치 마라, 망고상청, 허리라, 이것도 역시 청자를 포함했다면 2, 3, 4는 청자를 포함했지만 1번은 청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 영역이 다르군요. 따라서 1번의 답은 1번 정도 해결해 두고 가기 바랍니다. 자, 바로 수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둘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수사입니다. 수사는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가 있고요. 수를 나타내는 서수사가 있죠.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와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가 있다. 보통 우리가 이겼을 때 양수사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고유어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한자어가 제시할 수 있겠죠. 서수사와 관련돼서도 역시 고유어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한자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양수사로의 고유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자, 한자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수사와 관련해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가겠죠. 고유어에 있어서 서수사 같은 경우는 째를 붙여서 되는 것이 있죠. 첫째다,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셋째, 그 다음에 넷째, 그 다음에 다섯째, 계속해서 째만 붙이면 되겠네요. 여섯째 이런 식으로 전개될 때 고유어에 있어서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자와 관련돼서는 순서를 나타낼 가운데 째를 붙여죠. 째 차례 제자를 갖다 붙여서 제자 제1 제2, 제3, 제4 이렇게 했었죠. 제4, 제5 자 이렇게 썼죠. 우리가 가져가 보니까 썼네요. 제3, 제4, 제5,
제6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양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점? 서술사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사와 더불어서 수관형사라는 게 있는데, 이 관형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형사의 일종으로서 뒤에 명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관형사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하나에 대해서 한이 있습니다. 한 둘에 대해서 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가 있습니다. 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부터는 모양이 같아지네요. 양수사와 여섯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세와 네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세나 네가 서나 너로 쓰일 때가 있고요. 또 석이나 넉이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환경 속에서 서나 너가 오고 석이나 넉이 올까? 서나 너를 쓸 때는 뒤에 대체적으로 돈말 발푼홉, 돈만 발푼홉, 돈만 발푼홉 이러한 의존명사가 오게 되면, 이러한 의존명사는 대체적으로 서나 너를 쓰고요, 석이나 넉이 쓰이는 자에는 대체적으로 뒤에 의존명사가 양대 섬자 이러한 의존명사 오게 되면 석이나 넉을 쓴다라고 생각해 두면 쉽습니다. 그래서 좀 외울 때 쉽게 외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너 돈말 발푼업, 너 돈말 발푼업, 너 돈만 밝히는 거야, 돈만 발푼업, 좀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외워둔다면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거요. 석이나 덕은 양대 섬자를 쓴다.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둘 것이 있습니다. 품사의 구별과 대해서 더러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품사 구별과 관련돼서, 자, 품사 구별 관련돼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이 결국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통해서 시험에 출제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사와 수관형사 구별, 수사와 수관형사 구별에 대해서 나올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수사와 명사 구별, 수사와 명사 구별로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다. 따라서 수사와 수관형사 구별, 수사와 명사 구별. 수사와 수관형사는 어떻게 구분할까? 수사 다음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수관형사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그렇죠. 단위성 의존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단위성 의존 명사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다면은 조사가 붙을 수 있고, 수관형사다면은 단위성 의존 명사가 온다. 자, 그렇다면 결국 수사와 수관형사의 구별하는 것은 조사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수사,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면 수관형사다. 이렇게 생각해 두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좀 쉽게 보면 다음 같은 거. 대체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분명히 수사에 있어서의 모양새가 이건 틀리죠. 하나에 대해서 한이고, 둘에 대해서 두고, 세에 대해서 세나 서 넉이니까 모양이 틀려요. 그러나 이 다섯부터가 어때요? 모양이 같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수사와 수관형사 구분할 때 이와 같이 다섯부터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데, 자, 다섯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봅시다. 다섯에서 여섯까지, 다섯에서 여섯까지, 또는 다섯에서 열까지 셀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다음 같은 것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다섯 개를 주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섯 다음에 조사가 붙어 있다, 다섯 다음에 의존명사가 있다. 그렇다면 이때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서 이해된다? 수사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다섯 다음에 명사, 의존명사가 있다. 이때 이 다섯은 수관형사로 취급된다는 사실, 뭐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하시는 게 수사와 명사의 구별인데요. 다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자, 첫째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첫째, 우리는 국어를 잘해야 한다. 첫째,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어를 잘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죠. 첫째, 순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 기억하시는 것은 이 옷은 첫째가 사준 거야, 이 옷은 첫째가 사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첫째가 사준 거야 할 때 이때의 첫째,
자, 이때 순서를 나타낼 때요, 첫째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서수사로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 첫째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나타낼 때 요 첫째는 명사로 취급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수사와 명사의 구별, 수사와 수관형사의 구별 간단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이거 이외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교재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 76페이지에 보니까 중간에 수사와 관형사 구별 관련돼서 사과 하나를 주세요 할 때 하나는 뒤에 조사가 붙어 또는 조사를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 주세요 할 때는 수사로 취급한다는 것과 사과 한 개를 산다 사자 할 때 한이라는 말은 관형사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이 들어. 띄어쓰기에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아라비아 숫자로 썼을 경우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한글로 적을 때, 즉 아라비아 숫자를 한글로 적을 때죠.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 것이 아니라 한자로 한글로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뛰어선다는 사실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은행 같은 데에 있어서 수표 적을 때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붙임을 허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규정상 우리는 만 단위로 뛰어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밖에 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그 밑에도 이야기 됐습니다만 품사구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첫째, 둘째, 셋째가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다. 그래서 첫째가 내일 온단다 할 때 첫째 명사, 또 정해진 달, 해, 년은 다 명사로 취급하고요. 날짜, 이름 또한 명사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 사흘, 나흘 이런 것들이 있죠. 전부 다 명사로 취급하게 된다. 일단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수사와 수관형사의 구별에 있어서 조사가 붙을 수 있느냐의 여부를 통해서 구별된다는 사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면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재 77페이지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군요. 자, 대체로 보게 되면 거기 단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볼까요? 다음 단어 중에서 수사는 그랬습니다. 그는 약 300년의 사람과 같이 사고방식 우리와 사뭇 다르다 할 때 300년의 사람과 300에다가 밑줄 해놓을까요? 300 밑줄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300에 밑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300은 년을 갖다 꾸미는 일종의 수관형사 형태로 봐야 되겠고, 첫째, 사람의 장점을 갖다가 알 것 같다 할 때 첫째는 바로 순서를 나타내니까 이것이 수사죠. 달님이가 둘째이다 할 때는 사람을 가리킨다. 달님이가 둘째다 라고 할 때는 이럴 때는 명사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고, 한 사람이 다가왔다 할 때 한이라는 말은 뒤에 사람을 꾸미는 관형사로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2번에 있어서 밑줄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300의 밑줄, 2번은 첫째 밑줄, 3번은 둘째 밑줄, 4번은 한의 밑줄을 좀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도 쉽지 않겠는가 봅니다. 특히 그 1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거기 약간 표시가 좀 안 돼 있는데요, 생각해 줄 필요가 있네요. 단어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거기 1번 에디슨들의 밑줄자, 에디슨 대표적인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있을 때 사람 이름은 고유명사지만 사람 이름에 복수존미사 들이 만나면 보통명사가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예스가 붙으면 보통명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와 같이 우리 국어적 현실에도 에디슨이라는 고유명사가 들이 붙으면 에디슨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와 됐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철수도 자기 잘못을 알고 있다 할 때 자기의 밑줄자, 이 자기가 제기 대명사, 주어가 나왔을 때 그 주어를 반복을 피하고 자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누구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냐 할 때 누구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지칭, 미지칭 맞습니다. 누구의 밑줄, 4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첫째 또 건강, 둘째도 건강할 때 이때 첫째나 둘째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죠. 순서와 관련된 말이므로 서수사 정도, 수사 정도로 해야 맞겠네요. 1번의 답은 4번 해결됐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럴 때 누구든지 특정 대상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칭 대명사로 쓰인 거네요. 이렇게 해서 1번의 답은 4번 정도 해결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수사와 관련돼서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에 관계언어로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언어는 우리가 소위 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주로 체언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어로 취급되지만은 자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특성상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다. 조사는 단어로 취급되지만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잔협성은 없으나 분리성이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형태의 바뀜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에 대해서 가, 을에 대해서 를, 지난번에 보면 이 형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 있었을 텐데요. 바로 이에 대해서 가, 을에 대해서 를, 은에 대해서는 와에 대해서 과, 형태, 이것을 우리는 이 형태, 즉 문법적 기능은 동일한데 나오는 환경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주로 체언에 결합되나 체언의 부사, 부사격 조사, 연결음이 다른 조사도 결합된다는 점. 자, 이와 같은 그 조사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다. 주로 격조사는 자리를 결정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하는데, 체언의 자격을 지시해주는 조사죠. 거기에는 다음 같은 격조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즉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혹격조사. 이 중에서 즉격조사 동그라미 해놓을까? 복격조사 동그라미, 다음에 서술격조사 동그라미, 관형격조사의 동그라미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더 시험 문제 잘 나왔던 중, 그래서 격조사라는 것은 자리를 결정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격조사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즉격조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복격조사, 관형격조사, 서술격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사와 관련돼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격조사인데, 그 격조사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주격조사, 그 다음에 복격조사 다 있죠? 복격조사,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소위 관형격조사,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격조사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나 가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높임 주격조사서 깨서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나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뭐냐면 예서에 대한 이야기죠. 이 예서라는 것이 단체를 나타내는,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의 주격조사,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 무정명사라는 것은 무엇을 무정명사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식물이나 무생물을 무정명사라고 했죠. 따라서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에는 주격조사 예서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을 학교에서로 봅시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었다. 자,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었다는 표현이 있겠고,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합시다. 이때의 학교에서의 예서와 이때의 예서는 쓰임이 다르다. 자, 첫 번째 학교에서 장학금을 줬다 할 때 주다의 주체는 누구다? 그렇죠, 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예서가 주격 조사로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할 때 공부를 하다 주체는 누굴까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학교는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처소를 나타내는 처소 부사격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서의 쓰임에 대해서 더러 시험에 잘 출제된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 하나만 더 주격 조사 형태로서 얘기한다면 대체적으로 인수명사,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어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명사를 인수명사라고 하는데, 인수명사 다음에 서라고 하는 형태가 주격 조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셋이서, 둘이서 해변을 거닐었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때 이때의 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격조사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격조사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어에서 복격조사로 쓰이는 경우는
특수한 영혼 앞에서만 쓰입니다. 이와 가가 있는데 뒤에 어떤 영혼이 왔을 때냐면 동사의 되다와 형용사의 아니다가 왔을 때 되다 아니다 앞에 이와 가만 복격조사로 취급한다는 점, 그 복격조사와 결합된 것이 부호겠죠. 자, 관용격조사입니다. 관용격조사와 관련해서 기억할 수 있다면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격조사 의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하나의 뭐냐, 여러 격의 활용. 그래서 중요하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밑에 하단에 다음과 같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관용격조사 의의 쓰임과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 격의 활용에 대해서도 좀 기억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의미적인 측면, 의미적인 측면으로서도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거든요. 자, 여러 격의 활용과 관련돼서 쓰이는 것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관용격조사 의의 쓰임. 자, 78페이지 그 핫한 보충 학습란을 좀 확인해 볼까요? 소유 피소의 관계로 쓸 때 시민의 권리, 권리는 권리인데 누구의 권리? 시민의 권리로서 소유격으로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와 수로의 관계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합격, 내가 합격하다, 따라서 주술 관계로서 관용조사 의가 썼다는 것이고, 또는 목적어와 수로의 관계로 쓰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파괴, 평화를 파괴하다 해서 목적어와 수로 관계로 쓰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뭐라는 대등 관계로 쓰이기도 합니다. 납세라는 의무, 국방의 의무, 국방하는 의무,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는 뭐뭐가 지은이라는 뜻으로서 저작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김소리 작품, 김소리 지은 작품, 이런 식으로 여러 의미로 쓰인다는, 또 여러 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더러는 시험 문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문제 유형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 같은 경우죠. 자, 나의 일단 1번 문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라는 것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조선의 독립국임, 조선의 독립국임.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도덕의 타락, 도덕의 타락이다, 이렇게 세 번째가 있겠고요.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기의 건설 정도가 있겠군요.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 뭐냐, 의가 있습니다. 의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이 밑줄친 부분에 있어서 쓰임이 다른 것은 뭐냐 라는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나의 사랑하는 적을 할 때 내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다의 주체가 의, 내가 되겠으니까 이때 그는 주격 용법으로 사용된 거지. 자, 다음에 조선은 독립국이다. 독립국이다, 누가 독립국입니까? 조선이 독립국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주격 용법으로 사용된 거죠. 도덕이 타락할 때 도덕이 타락, 타락하다의 주체 도덕이죠. 따라서 이때 의 역시 주격으로 쓰인 거죠. 건설하다, 뭐가 건설해? 자기가 건설하다가 아니라 건설하다 무엇을, 자기를 해서 이거는 목적격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시험 나왔을 때 다음 중 관용격조사 의의 쓰임이 다른 것은 뭐냐 했을 때 적어도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용격조사 의의에 있어서의 여러 격의 활용과 더불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하나 기억한다면 이 의미와는 대해서는 중의성의 문제로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의성.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엄마의 사진. 엄마의 사진 할 때 그 엄마의 사진, 이때 의라고 하는 관용격조사가 엄마가 찍은 사진, 엄마의 얼굴이 찍힌 사진,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사진, 이렇게 해서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우리는 관용격조사의 중요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관용격조사 의가 빠진 상태에서 엄마가 찍은 사진, 엄마의 얼굴이 찍힌 사진은 중요성이 없습니다. 관용격조사 의가 쓰였을 때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격조사 가운데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이제 주격조사, 복격조사, 관용격조사에 대한 얘기했고요. 마지막 서술격조사에 있어서 하나가 있다면 이다가 있죠. 다른 조사와는 달리 서술격조사 이다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즉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서술격조사만큼은
가변을 하고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격조사 관련된 직격조사, 복격조사, 관형격조사, 서술격조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이것만 알아두게 됩니다. 자, 우리 구글은 용언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용언을 갖다가 꾸밀 수 있는 그런 말을 부사격조사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사격조사와 결합된 말은 문장 내에서 부사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애가 있고 했고 애에게 있다. 이 애는 무정명사에 쓰일 때와 그 다음에 이거는 유정명사에 쓰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의 예를 볼까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항의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틀린 문장이 되죠. 어디 부분 틀렸습니까? 그렇죠. 예기를 쓸 수 없죠. 일본 정부란 말은 무정명사니까 얘는 예를 써야 맞다. 이렇게 해서 무정명사와 유정명사, 특히 예기는 유정명사에 쓸 수 있지만 무정명사에는 예계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만 더 해서 제시한다면 우리가 있죠. 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로서가 있죠. 이때는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낼 때,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낼 때 부사 자격격조사, 부사 지위격조사로서 로서를 쓸 수 있겠고, 로서는 부사격조사 관련된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쓴다는 사실, 그걸 좀 우리가 알면 되겠죠. 따라서 나는 그 회의에 의장으로서 출석했다, 참여했다 할 때는 로서가 나오겠죠. 땅을 삽으로서 팠다 할 때 수단과 방법일 때는 로서를 쓴다는 점. 따라서 로서와 로서, 예와 예계를 갖다가 구별해서 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결정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얘기한다는 점 잊지 말고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접속조사,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